이거 또한 좌표에 그려진 도형이라고 쫄지 말고 좌표와 거리는 구분해서만 파악하시면 돼요.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죠? 어? 네. 어. 나머지 도형 넓이 하면 되겠지. 이거 또 봐봐. 점 C까지 점 P가 A를 출발해서 2초마다 1만큼씩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점 P가 A를 출발하는데 A에서 C까지 움직이는데 얘가 2초마다 1만큼 그러면 초당 얼마? 0.5 미터는 아니고 뭐 0.5만큼 움직인다는 거죠. 초당 초속 초당 0.5만큼 단위가 없으니까 0.5칸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지. 됐어? 아. 그 다음에 삼각형 APB의 넓이가 삼각형 APB의 넓이는 어떻게 해?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야? 밑변을 AP로 잡을래? 밑변이 AP 곱하기 그 다음에 AB가 높이죠. AB가 얼마야? AB가 4가 나오겠지. 여기까지 강한가? 선거는 축제 맞아요. 선거는 축제 맞습니다. 선거는 축제 분위기라는 건 맞는데 저 민폐죠? 저 시봉탱이도 몇 번이야 기호. 아 짜증나. 이거 3번.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뭘로 잡을까? 이번에 뭐 PC로 한번 잡아볼까? 높이가 CD니까 CD 길이는 얼마야? 3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. 됐어? 그럼 여기 식 그대로 세울게. 삼각형 ABP의 넓이, APB의 넓이가 AP 길이를 알아야 되지. AP 길이는 어떻게 돼? 0.5 X 간길이야 가고 남은 길이야? 방향방 AP 간길이잖아. 간길이잖아. 간길이 간길이죠? 예 맞잖아. 간길이잖아. 네 이해 안 가도 간길이죠? 네. 그러면은 APB의 넓이는 어떻게 돼? 2분의 1 곱하기 0.5 X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? X 됐어요? 그 다음 얘는 PC 길이는 간 길이야 가고 남은 길이야? 간 길이야 가고 남은 길이야? PC 길이는 가고 남은 길이가 되는 거죠. 방향 체크하면 점 움직이는 방향 체크하면 되죠. 예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? 7-. 그렇지. 전체 7칸 중에서 예. 0.5x를 빼주고 곱하기 얼마? 뚜리 이렇게 쭉 보내보면 되는 거죠. 맞아 안 맞아?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2분의 3 그 다음에 7-0.5x 이렇게 되는 거지. 얘 넓이가 얘 넓이의 곱하기 2배가 될 때가 언제인지 과시오. 이해 가야 안 가? 이해가?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느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어? 됐어?